여기 모니터 보시면 잠옷이 배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중간중간 들어가서 만져주셔. 아, 이건 나중에 보정하면 되지 않나? 하나, 둘, 셋. 가방은 뭐예요? 다이어트 시작했어.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먹었다. 닭똥집이랑 방울토마토랑 파프리카. 너무 스트레스야. 너네랑 같이 있으니까 너네처럼 돼. 우리가 약해서 새롭게 태어날 거야. 너무 피곤해, 삶이. 형, 오늘은 뭐 하는지 안 궁금해요? 몰라, 나 지금 다이어트만 생각하고 있어. 아니, 오늘 직업체험 건물이란 말이야, 형. 건물이 좋은데? 오늘 뭘 것 같으세요? 야, 이 나무 보니까 스시집이구나. 아니야, 형. 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여기 있어, 여기? 그 밑에 AI예요? 여기는 보험회사인데. 거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크래커는 과자잖아. 오늘 일할 곳이 크래커인데? 과자 회사구나. 그러니까 크래커 모양이다, 이게 갖고. 오늘 직업은 아이돌 스타일리스트 체험입니다. 어, 걸그룹이구나? 아, 더보이즈가 크래커야? 얘네 멤버가 진짜 많잖아. 몇 명인지 아세요? 11명. 오. 아, 근데 이름을 다 못 외웠는데? 가자, 그러면. 지하에 친구로 내려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내 장성규라고 합니다. 역시 멋지시다. 오늘 스타일은 어떤 컨셉이에요? 일하기 편하게 트레이닝복 입었는데 너무 트레이닝하면 안 되니까 네. 이런 자켓을 걸쳐서. 아, 근데 진짜 보통 추리닝에 자켓을 입으면 안 어울릴 법한데 이게 딱 조화가 되잖아. 그치? 우리 선배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오, 군화를 신으셨네? 네, 각 잡고 하겠다는 마음으로. 각 잡고 하겠다. 근데 두 분 다 목걸이를 몇 개씩 하신 거예요? 두 개예요. 저도 두 개. 네. 원래 기본이 두 개예요. 하나 하면 큰일 나요? 하나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뭐부터 하면 돼요? 호흡 촬영이 있어서 네. 짐을 싸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짐을 싸야 되는데 의상 캐리어, 신발 캐리어, 액세 캐리어 두 번을 해서 넣는 거예요. 아니 근데 벨트랑 장갑까지는 알겠는데 하기스, 기저귀도... 아, 하기스! 아, 기저귀 차고 다니는 일단 이 캐리어를 펼쳐놔야 돼요. 어, 이 다섯 개를 선배님 세 분이 다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11명이잖아요, 친구들이. 네, 11명. 네, 저희는 11명 혼자서 나갈 때도 있거든요. 진짜로? 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의상실인데요. 컨셉이 파자마 파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흰 가운 있는 여기까지? 착장은 정해져 있고 어울리시는 거 몇 개 뽑아오셔도 되고 약간 키치하고 팝한? 키치한 게 뭐예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쳐보라고요? 이미지 보시면 한 번에 다 이해가실 거예요. 아. 딱 약간 이런 거예요. 티셔츠에 바지 입은 거잖아요. 아니요. 뭐가 키치야? 이런. 약간 컬러풀한 거? 팝은 어떤 거예요? 팝아트 할 때 팝. 아, 약간 낸시랭 같은 네네. 스타일로? 고양이들 좀 있어요. 목도. 야, 이걸 두 분이 사신다고? 진짜 장난 아니야. 이제 이거를 싸야 되는데 봉통으로 넣고 목걸이 좀만 접어주세요. 아, 정리하고. 소품들도 넣어야 되는데 이 양말들은 다 챙기시면 되고 악세사리도 다 챙기셔야 돼요. 이걸 다 가져간다고요? 네. 와, 반지가 이렇게 많아? 이걸 뭐하러 다 갖고 가지? 이걸 다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효율적이지가 않은데, 느낌이? 악세사리 가방이 여기 맞죠? 선배님, 이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좀 무게가 있잖아요. 네. 어울릴 만한 것들만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요? 한 명이 한 벌을 입어도 이건 일단 다 가져가요. 진짜 비효율적이다. 빨리 들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가져오시면 돼요, 저 안에서. 아, 어울릴 만한 거? 네. 옷이 진짜 많네요. 뭘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위는 어떻게 꺼내요? 저기. 이걸로 뺀다고요, 옷을? 이게 스탠딩 마이크로 이걸 왜 빼, 옷을? 너무 무거운데, 이거? 비효율의 끝이다. 아, 아니에요. 옷 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딱 걸어서 이렇게 빼는 가벼운 거 있는데. 다른 거 편하게 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한 게 아니라 너무 불편한데. 아, 여기는 비효율의 끝이니까 그냥 뭉탱이로 다 가져가야겠다. 양으로 때려야 돼, 여기는. 이 정도면 진짜 두세 달은 밖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짐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신발이 없어서 그나마 엄청 준 거예요, 진짜. 이게 줄은 거예요, 지금? 엄청 준 거예요, 지금. 이게 닫아서 싸시면 되는데 소영아, 한번 올라가죠. 올라가야 돼요? 마법의 양탄자. 양탄자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너 한번 보여줘야지. 보여주세요. 아니, 별건 아닌데. I'm on you. 차로 이제 옮기면 아, 선배님들 진짜 고생이시다. 이게 지금 무게가 하나당 10kg는 좋게 넘을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 진짜 세계 일주하는 양 아니야, 짐이? 이 정도가 양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진짜 가벼운 스타일이. 이게 제일 무거운 건데. 오! 이제 차 타시면 돼. 앞으로 직업 선정할 때 나한테 좀 물어보면서 로드투 킹덤을 저랑 같이 했지만 이름을 다 못 외웠거든요. 한 50명 되니까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얼굴을 알고 가야지. 작년에는 뭐 푸듀 때부터 알았고 주현이가 아나운서 준비했었던 친구. 아나운서요? 만났을 때 저 옛날에 아나운서 되고 싶었어.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 친구가
현재. 아니요. 4년. 아니요. 영원. 확실히 알겠다고 했던. 학년이라고? 네. 어, 진짜로? 네. 아, 현재. 뉴. 켄. 제이콥. 네. 아, 제이콥. 상현. 네. 오케이, 나 조금씩 알겠어. 이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인물이 등판했는데 힌트 힌트 첫 글자 첫 글자 이름이에요? 한 글자예요? 네 류 류 아니요 아 현 켄 영어 철자가 이름이에요 철 얼마나 주무세요 하면이면 음악 방송 같은 거 이제 활동 시작하면은 일주일에 5시간 일주일에 5시간 주무세요 잠도 못 자세요 원래 잠이 좀 없어요 진짜로? 네 건강 챙기셔야지. 형이 자고 싶어요 그러지. 아, 너무 자고 싶은데 의자가 뒤로 안 넘어가. Let's go. 아 선배님들 진짜 이거 어떻게 진짜 무거워. 이제 빨리 까셔서 빨리 다려야 돼요. 리스펙이다. 이 무거운 거를 매일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네네. 이거 웬만한 장정들도 옮기기 힘든데. 이제 빠르게 다리셔야 되거든요. 1차 멤버도 먼저 다리고. 1차 멤버, 2차 멤버가 누군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임테이블 공유가 되니까. 아 여기 보면 구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아유 잠옷이 뭐 구겨지면. 너무 뜨겁다. 지금 하나도 안 펴졌는데 이때는 밑에를 잡고 이렇게. 아 이건 누구 거예요? 케빈. 케빈. 케빈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케빈이 어떻게 생겼죠? 이 옷이 기본적으로 잘 구겨지는 재질인데 그래서 좀 더 잘 해줘야 돼요. 이따 입으면 바로 또 구겨질 텐데 그래서 저는 항상 스타일리스트한테 얘기하기를 안 구겨지는 옷을 갖고 와라. 진짜 싫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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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구겨지면은 저런 옷이 어디 있어요. 안 구겨지는 옷들 있잖아요. 이게 잘 안 구겨진단 말이야, 이거. 안 예쁘잖아요. 옷 입을 수 있는 멤버 불러오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먼저 데리고 와요, 그러면? 주연, 영훈, 학년 3명. 주연, 영훈, 학년 집합. 빨리 시간 없어, 주연, 학년, 영훈, 빨리, 컴온! 아이고! 잘 지냈지, 우리 동생?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가워. 오늘 김치하고 오셨어. 스타일리스트 하고 있는데 나의 아티스트들이니까 오늘 멋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만 믿으면 돼요. 아, 네. 네,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당연하지, 내가 팬티까지 가래. 어? 안녕하세요. 동생들 옷 줘야지. 형 입혀줄까요? 아니면 아니, 제가 입겠습니다. 아, 네, 오케이. 다 컸으니까 기존의 옷들은 형이 가져갈게요. 우리 연예인들 옷 다 입었습니다. 주연이는 어, 여기다가 어, 아니, 주연이는 내 기억이 맞다면 아나운서에 대한 생각이 어렸을 때 있지 않았었어? 아니요. 아니, 그러더라 학년이는 내가 깜짝 놀란 게 제주도에서 돼지 농장을 네. 제주도에서 돼지 몇 마리를 키우시지? 그렇게 많이는 안 키우고 어. 3,000마리. 아, 그럼 거기 알바 하러 가도 돼요? 잠시만 물어볼게요. 엄마! 나 아는 형이 농장 가서 일해도 돼? 네! 말씀드려, 누군지. 아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학년이의 방송 같이 하고 있는 동료이자 형인 장성규라고 합니다. 아, 예. 혹시 어머니 로드 투 킹덤을 보셨죠? 예, 잘 보고 있죠. 그러면 제가 혹시 진행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실까요, 어머니? 장성규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걸로 입자. 어머! 제이콥? 네. 이거 보면 딱이겠다. 스타일리스트로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 옷은 다 입혔잖아. 근데 어, 네, 선배님. 이제 2차 멤버들 와서 또 다른 이 친구들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 얘네들 나갈 내용이 없어요. 아니, 수정 받아야 돼요. 개인기 하나씩만 하고 보낼게요. 아, 네. 어, 내용 뽑아야 되니까 개인기 하나씩. 이건 지렁이 하면서 문 나가겠어. 오케이, 지렁이 해. 지렁이 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손으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오.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 연예인 잘 부탁드립니다. 아, 나 스타일리스트지. 단체 사진인 거 같은데. 여기 모니터 보시면 잠옷이 반갑게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네. 네, 중간중간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이건 나중에 보정하면 되지 않아요? 의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로브가 저렇게 접혔잖아요. 네. 올려보는 거 미쳤다. 어, 좋아. 티를 조금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상 잠시만 보겠습니다. 네. 어우, 케빈. 옷 좀만 빼줄게요. 그리고 식탁 포인트. 소매가 손을 약간 가릴 듯이. 오, 좋다. 지금 만약에 엉덩이 쪽이 나오면 가디건 좀 내려서 내적 포인트 아니에요?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선배님. 아우,
많이 힘드세요? 라디오 할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끔은 아, 좀 정상적인 시간대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는 없어요? 많이 했었어요. 여기 스케줄 끝나는 건 1차 체중이죠 약간. 또 이제 모세 협찬이니까 반납 정리하고. 아하. 야 이건 진짜 너무 열어. 아이고. 잘 지냈지? 아, 잘 지냈습니다. 상현이지? 에릭인데요? 밥 먹고 내가 바로 도와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요, 근데 그러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아, 우리 밥 안 먹고? 아니, 그냥 틈틈이 먹어야 되는. 아, 진짜로? 네네. 아, 그렇구나. 지금, 아, 예? 안 쉬는데, 저희는. 아니, 먼지 살까 봐 그런 거야. 일단 힌트 주시면 되거든요, 에릭 씨는. 우리 에릭. 감사합니다. 가라앉는 건 안 찍으시죠? 찍어야지. 그럼. 같이 들어가주세요. 에릭이 원하는 거 같은데? 같이 들어가주세요. 네. 자신 있네. 자신이요? 어. 아, 진짜. 빨리 먹자 이제.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머리 하는 시간? 유용해서. 아, 헤드 노 핸드폰? 아, 어쩌면. 뭐? 아, 이런 거 아니야? 원동력이 뭐예요? 다 같이 이제 해냈을 때 결과물이 딱 잘 어울리고 멋있고 막 반응도 좋고 이럴 때. 단점은 없어요, 단점? 단점이요? 너무 안 돼. 자, 여기 4층으로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이제 팬분들이야? 아, 여기 대행사 직원분들. 아, 그러시구나. 네. 대행사 직원이신 거 아니에요? 저는 더보이즈 스타일리스트고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지세윤이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케빈 제이콥이 아리랑 TV에 사는 심플리케이팝 MC를 해요. 그 MC 의상을 준비하러 온 거예요. 아, 네. 어, 근데 보니까 여기 수혁이도 네. 있고 네. 스트레이키즈도 있고 여기 브랜드 룩북이 다 있거든요. 담당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와서 이렇게 홀딩을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 브랜드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네, 이 안에 이 브랜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동생이 이제 옷을 가져오는 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 줄 알았는데 한 곳에 다 몰려있어서 되게 간편한 거였구나. 오늘 컨셉이 있는데 스케이트보드 컨셉이라서 좀 캐주얼하게 처음 알았어요. 이런 시스템인 건 줄을 요새 이게 쑥 보시면서 보더 느낌이 아. 나는 뭐가 어울릴 건지를 짐작을 못 하겠네. 이거 한번 이거 나 갖고 가고 싶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 이런 타이다이 자유로운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귀여울 것 같아. 이 카라가 있어가지고 어렵다 옷고르기가. 그쵸 너무 많아서 파격적으로 애들 직원분한테 가서 스케줄 체크를 해야 돼요. 브랜드 이름 말씀해 주시면서 봐달라고. This is never that. 야, 스케줄 네. 어떻게 돼요? 스케줄 오늘입니다. 아니 어떤 스케줄?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심플리 케이팝 케빈하고 제이콥. 성함이랑 연락처. 스타일리스트 장성규. 반납은 언제 가능해요? 아 반납해야 돼요? 네. 반납은 내년에. 누군가 날 알아보면 누가 알아보면 해불 해줄 사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에이 한 군데 더 갈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분이 많네요 여기. 네. 다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큰 봉지랑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스타일리스트. 야, 이 무거운 거를 항상 들고 걸어서 이동하시는구나. 여기예요. 여기. 네. 이게 무거워서 캐리어를 다 여기다 두고 가요. 이렇게. 아하. 지금 건물 전체가 다 대행사예요. 아 그래요? 골라봐 주시고 저도 따로 고르고 해서 어떤 게 괜찮은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도키요. 네. 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오? 대박이다. 블랙핑크 리사가 있는 거야. 내 생일날. 내 생일이라고 꾸미고 나오려나 봐. 요즘에 남녀가 어딨어. 난 자꾸 이런 스타일이 가네. 이런 스타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응? 왜? 이거 현대카드인가? 현대카드에서 옷 만들었어. 아, 축구 골대인가 봐. 아, 그래. 골 때리네. 제가 가져온 거는 네. 이렇게. 여기에 반바지? 네, 여기에 반바지. 아, 멜빵 바지가 골치네. 뭘 입어도 귀엽게 잘 어울려서 멜빵 바지는. 그러니까. 하이다이 한번 가시죠, 요. 하이다이 갈까요? 이건 뭐죠? 요것도 한번 파격적으로. 유니섹스. 유니섹스? 네. 누가 입게 되겠죠? 갈비부에서 진 사람. 우리가 원하는 옷이 있는데 다른 팀이랑 같이 동시에 이렇게 찜하는 경우는 없어요. 홀딩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가면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는 옷들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행사에다가 한 만 원, 이만 원 더 찔러주면. 형 왔어요. 저 도착이에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히. 아리랑 아라리. 지세윤이요.
장성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C방으로 어, 제이콥 캐빈. 제이콥 캐빈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 돼요. 와우. 모든 옷을 다 빼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는 걸 다 빼요? 벌써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내 동생은 이만큼 안 갖고 오던데. 반바지에는 짜잔. 정말 예쁘다.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이콥 착을 맞춰야 해서 괜찮지? 이거 내가 한 거야. 스팅을 이제 해야 해요. 답 찾아 있는데? 이 체크가 구겨진 게 잘 티가 안 나서 좋다. 이런 부분도? 여기 화면에 잘 안 잡히잖아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돌 수도 있어서. 엉덩이는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좀 정리해두고 멤버들 올 때 같이 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야, 쉬질 못하게 하네. 바로 왔네. 이게 케빈. 이게 제이콥인데요. 제이콥 일단 봤을 때 어때, 이거? 내가 티 내가 고른 건데. 일단 저는 이런 색깔 너무 좋아서. 역시 통했다. 마음에 들어요. 일단 어울리는지 빨리. 오케이, 한번 입어보고. 짜잔! 그럼 롤업 할까, 롤업? 네, 롤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두 번. 배고프구나, 제이콥. 케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만 원인 거구나. 일당 10만 원. 어떠셨어요? 어울리는 옷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관찰을 해야 되잖아. 일을 통해서라도 누군가한테 관심을 갖고 뭔가 따뜻해지는 일인 것 같은 느낌? 단점은요? 아니, 근데 워라벨이 정말 보장이 안 된다. 오늘 짐 옮기는 게 막 20kg, 30kg짜리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허리 부상의 위험도 있고 하면서 내 스타일리스트 동생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나는 준비가 돼 있는 모습만 보잖아. 또 끝나고 나 먼저 집에 간단 말이야. 그걸 다 걷어서 이렇게 챙기는데 세상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코디 이행시로 마무리해볼까요? 해봐. 코디하면서 우리 사랑스러운 더보이즈 11명 챙겨주다가 뒤져버리겠다. 사랑해 더보이즈. 선생님 잠깐만요. 의상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영훈님 바지 좀만 아래로 당길게. 선생님 제이콥 씨랑 상현 씨 너무 많으시네. 제이콥은 독 돌아간 거. 오늘 하루 종일 저희를 지켜주셨으니까 제가 직접 만든 팔찌 골라가시면. 진짜로? 근데 우리 작것들한테도 진짜 이거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보여주세요, 진짜. 진짜로 봐야 돼? 네이만 빼면 이만큼 또 나와요. 진짜?